잠깐 앉아있어. 당신 아직도 나 몰래 그 여편네 만나고 있죠? 영민이 처가 아예 대놓고 내 속을 긁어댄다고요. 한숨을 왜 쉬어요? 말 좀 가려세. 원래 상스러운 걸 어떡해. 민재, 당신 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바람 펴서 나내라는 거 알고 있죠? 성재, 당신이 관리하는 회사에 이사로 승진시켜줘요. 내 말 안 들려요? 성재 이사로 승진시켜달라고요. 민재보다 성재를 한 발 앞세워놔야 3세들 경쟁에서 유리할 거 아니에요. 회사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당신 그 자리에 누가 앉혀놨는데? 왜? 다 때려치우고 그 옆에한테 달려가고 싶어? 마음대로 해. 이번엔 말리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못 그럴걸? 왠지 알아? 당신은 아버지한테 당신이 받은 기업들을 돌려주고 싶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 제안을 받아들인 거 아니야? 어림없는 소리 마. 대세한 그룹 영원히 반으로 갈라질 거야. 김태진 회장님 쓰러지고 나면 나머지 반도 내가 집어삼킬 거고, 그런 다음 성재한테 물려줄 거야. 그때까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야, 김성재, 너 지금 이걸 일이라고 했어? 너 대체 학교에서 뭘 배운 거냐? 이런 간단한 보고서나 제대로 작성 못하고 다시 와! 아, 왜? 불만 있어? 부장님, 이렇게나 구박하다가 내가 대서양 그룹의 회장이라도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부장님 장래가 몹시 걱정됩니다. 걱정 마라, 성재야. 네가 회장님 되실 땐 난 벌써 퇴직해서 집에서 푹 쉬고 오실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없지? 다시 와. 아, 미치겠네, 정말. 어, 민재야. 예, 부장님. 들어가 봐. 아버님이 너 찾으신다. 네. 앉아. 회사에서 아버지하고 자주 마주치는 거 불편하지? 네. 건설 현장에서 일해볼래? 싫어? 그럴게요. 그게 싫으면 뉴욕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더 해보든지. 어느 쪽이든 결정되면 말을 해라. 나가봐. 왜? 말을 해봐.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너 편하게 해주려고. 생각해 볼게요.
갖고 왔어? 예. 이 안에 백인길 매장시키고도 남을 만한 과거가 숨겨져 있단 말이지? 예. 알았어. 어디야? 아직 촬영 중이야? 집인데요. 나 차 한잔 마시러 갈까 하는데 괜찮겠어? 바쁜가? 아니요.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백인기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 죽겠네.